육군 특수전사령부 구공수여단 장병들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이규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황을 접수해 신속히 특전사 재난 신속 대응 부대가 출동하고 현장에 도착한 부대는 소방 측과 상황을 즉각 공유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산소통, 소방 장비 등 70여 종의 재난 구조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과 차량 등에 고립된 인원을 신속히 구조하는 인명탐색 구조작전을 실시합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소방학교 종합훈련타워에서 특전 장병과 인천소방학교 요원 등 50명이 참여한 이번 군소방 통합훈련. 차량 밑에 요 구조자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에어백 세트를 이용해 차량을 들어올려 환자를 구조하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물 화재 발생에 따라 요 구조자가 구조 요청을 보내고 식별을 완료한 인원들이 건물로 진입하며 구조 방법을 현장에서 판단해 즉각 구조를 실시합니다. 바스켓을 활용한 구조, 소방 호스를 이용한 구조 등 다양한 구조 방법을 숙달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 속 계단부터 각 방에 이르는 내부를 살피며 합동 상황 조치를 완료합니다. 이어 부대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인천소방학교 요원들과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대응 노하우 공유를 끝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평시 임무인 국가적 재해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실전적인 재난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번 훈련. 이번 군소방합동재난대응훈련을 통해서 재난대응 절차와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부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전의 각오를 가지고 즉시 대처하는 준비된 특전부대가 되기 위해서 실전적인 훈련 또 훈련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소방 합동 훈련을 통해서 상호간 구조 기술을 접목시킨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협조를 통해 이러한 훈련 기회를 많이 만들어 재난 대응 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군 소방 인원들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결전 태세를 확립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다양한 안전훈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